배달 앱 시장의 성장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. 단속방과 함께 위생 실태를 살펴봤습니다. 스마트폰 배달 앱에 등록된 수제 디저트 전문 업체입니다. 핑크핑크한 디자인과 다양한 구성으로 최근 인기가 있는 이 업체. 소비자 댓글 반응도 좋습니다. 하지만 이틀 전 발렌타인 기념 제품의 정체불명에 모발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업주의 해명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. 근데 겨드랑이 털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길고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머리카락 아니면 야지 털일 확률이 높다. 황당한 해명은 끝이 없습니다. 그러면은 그것다. 우리 집에 고구마 있거든? 고구마 줄기였나 보다. 고구마에 있는 고구마 줄기가 왠지 그 칼에 묻어서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킹이죠. 가시.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거리는 업주의 대답뿐이었습니다. 아이, 포상이다. 솔직히 이거 보상이다. 이거 받은 개인은 이번 연도 진짜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. 여러분들. 알겠죠? 자,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식약청은 전문가 심익현 박사와 함께 정확히 어디 털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진 뒤 해당 업주를 행정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. 아니, 이렇게 넘어가시나요? 국과수 넣으세요. 국과수에 검증 넣읍시다. 뭘 일단 적어놔줘야. 나가! 이상 M&H 박원순 기자였습니다.